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형화된 칠판앞 수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에서 AI까지 활용하는 학교의 모습, 이제 더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최초로 열린 학술대회, 미래교육 AI 포럼입니다. 포럼 주제는 미래 학교의 방향을 큐레이션하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시도한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사범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디지털로의 전환은 필요하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활용은 미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내 교육계 시도는 유사한 연구를 하는 미국 내 학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과거 학교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 기존에는 학생 수 통계나 학습 행동, 성적 관리 등 행정 영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교과 진도를 비롯해 학생 집중력, 학습 성향까지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학교의 모습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뭐 할 거냐? 이런 AI 시스템을 가지고 교사가 AI를 일종의 파트너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AI를 정말 파트너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기관,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교육 데이터 연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학술대회도 연간 최대 4차례까지 늘려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플랫폼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개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국형 공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